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차이나가 주변국들의 엄청난 반발을 무릅쓰고 남중국해에다가 해양 군사기지를 맹들고 자기 바다라고 우기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중국 함대가 태평양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 지도를 보시면 중국의 주요 함대 기지가 칭다오, 뭐 서해, 상하이 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쭉 나오면은 일본과 대만 사이 바다로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지도를 확대해 보면요. 일본하고 대만 바로 옆에 요나구니 섬하고 사이에 난세이 군도라고 이건 일본 그이 영토인데 여기에 수백 개의 섬이 있고 여기에 철동 같은 해안 방어망을 일본하고 미국이 쳐놨습니다. 여기는 미사일 기지 무슨 뭐 잠수함 기지 이 레이더망 기지를 쳐놨고 저 가운데는 오키나와 섬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강력한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게 필리핀 바로 위쪽 바다지가 노란 화살표로 했는데 글로 해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건데 이것도 나갈 수는 있지만 바로 앞에 괌의 미군 기지가 있고 오키나와하고 가깝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중국 함대가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저 필리핀 남쪽 바다하고 이 인도네시아 사이에 있는 바다로 쭉 제가 빨간 화살표를 쳤습니다. 그리고 쭉 빠져서 태평양으로 나가면 거의 거슬릴 게 없어요. 이 같은 중국의 작전이 성공하려면 절대적인 요건이 저 지도에서 보시는 필리핀하고 호주가 차이나한테 우호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중국 입장에서는 꽃놀이패였죠.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쫄랑쫄랑 베이징에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니까 차이나와 필리핀은 형제 국가다. 이렇게 되면 이제 차이나가 큰 형님이고 필리핀이 작은 동생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호주도 아주 그이 중국하고 사이가 좋았습니다. 호주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 차이나고요. 그러니까 호주의 천연정원 와인 중국에 그 수출하고 그다음에 차이나 입장에서는 마음껏 자유롭게 호주의 정치계 그다음에 과학계 들어갔습니다. 그 유명한 중국의 천인계에 의해서 호주 그 교수들 과학자들한테 뭐돈 주고 뭐 기술도 이렇게 합법적 불법적 빼내고 그랬는데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꽃놀이패로 필리핀하고 호주가 친중이었는데 최근에 두 나라가 완전히 반중으로 돌아섰어요. 반중으로. 그냥 단순히 뭐 엔타이 차나로 돌아선 것뿐만이 아니고 미국하고 뭐 거의 군사동맹 맺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필리핀. 저 사진은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오스틴 국방장관하고 얼마 전에 찍은 사진인데 필리핀이 친중이었다가 두테르테 대통령 친중이었다 반중으로 돌아선 것뿐이 아니고 여태까지 빠이빠이 결별했던 미국과 다시 군사동맹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오스틴 장관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동맹국 즉 미국의 대응 없이는 국가 안보를 유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차이나 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안보를 지킬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죠. 아주 절박한 위기의식을 필리핀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필리핀과 미국과의 관계를 보면 재미있습니다. 이제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였다가 2차 대전 이후에 그 필리핀의 수빅만의 해군기지, 클라크 공군기지가 있었는데 1991년에 필리핀 국민들이 들고 나온 겁니다. 양키 고홈 미군 싫다 이런 겁니다. 집에 가라 이겁니다. 근데 이 데모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미군 기지 주변에서 이 비즈니스 하던 필리핀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식당 뭐 이렇게 미장원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왜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냐면 주위에 무슨 약간 그 불순 세력이 이 사람들을 그 선동한 겁니다. 야, 저 미군 기지 내보내고 저 클라크 공군기지하고 수빅 해군 기지 얼마나 인프라 좋아 비행장 있고 항구 좋으니까 저기다가 외국인 투자 전용 공단 맹길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몰려오고 당신들 훨씬 돈 많이 벌수 있다고 이렇게 이 선동을 해갖고 막 데모 해갖고 그러니까 뭐 양키 고음 하니까 미군이 나가버렸죠. 요번에 오스틴 장관을 만났을 때 필리핀이 한 행동 양키 웰컴입니다. 다시 미군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4개 기지를 그 제공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건두개 미군 기지예요. 루손섬 제일 북단에 카가얀 이쪽에 그 미군 기지를 제공했는데
요거는 대만을 견제하게 옵니다. 저 카가얀 기지에서 대만까지는 불과 430km입니다. 요거는 항속골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태평양 전쟁 때 대만에서 출격한 일본의 제로샘 비행기가 필리핀에 있는 미 공군을 초토화시키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가깝고 대만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미군 기지고, 그런데 남쪽에 저 팔라완 이 제도의 적이 미군 기지를 제공하는데, 저거는 중국과 필리핀이 빡세게 영유권 분쟁을 하는 스프레틀리 군도의 여러 환초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저 사진에 보시는 게 피오리 크로스라는 환초인데, 이제 스프레틀리 군도 그쪽에 있는 건데, 아주 엄청난 군사기지를 차이나가 일어났습니다. 그 옆에 스카버로 환초, 저기도 이제 중국이 이렇게 먹으려고 이렇게 야금야금하고 있는데, 이거는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속하고 국제상설재판소가 필리핀 손을 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칸 토마스 쇼울이라고 조그만 환초 저기는 필리핀이 군초소를 맹기놨습니다. 군초소로 자꾸 이제 중국이 들어와서 해양 그 기지를 맹기니까 군초소를 맹기는데, 얼마 전에 저 군초소에 보급품을 나르는 필리핀 해양경비정에 대해서 중국의 해양경비정이 레이저, 군사용 레이더를 쐈댑니다. 이거 굉장히 공격적인 행동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바싹 긴장하는 문제가 진짜 이 군사동맹을 액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난 3월에 필리핀에 있는 기지에서 약 3천 명의 미군과 필리핀군이 지상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10일부터 28일까지는 역사상 최대 규모로 많은 군인과 장비를 동원해갖고 합동 군사훈련을 합니다. 약 17,000명인데 3월달에 한 게 지상에서의 합동 군사훈련이면 요 4월달에 할 거는 해상에서, 쉽게 말하면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합동 군사훈련인데, 여기는 단순히 미군하고 필리핀군뿐만이 아니고 호주군도 수백 명이 참석하고 실탄 사격 훈련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차이나 입장에서 더 깜짝 놀랄 일은 샌디에고에서, 저기 또 보시는데 바이든 대통령, 수낙 영국 수상, 알바니스 호주 수상이 만나서 핵잠수함 삼각 동맹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영국이 전폭적으로 핵잠수함 기술을 호주에 이전하겠다. 그것도 뭐 허접한 핵잠수함 기술이 아니고 최신 오커스급 최신 핵잠수함 기술을 호주에 이전해 주겠다. 지금 호주는 그 디젤 구형 잠수함이 6척인데 거의 이렇게 뭐 끝나 퇴역할 때 가까워져갖고, 원래는 프랑스하고 손잡고 이제 재래식 그 이 잠수함을 맹길라 그러다가 미국하고 영국이 핵잠수함을 기술을 주겠다 그러니까, 지난 60년 이상 미국하고 영국이 제3국의 핵잠수함 기술을 줘본 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파격적으로 호주에 주겠다고 그러고, 처음에는 미주리급 핵잠수함, 약간 이건 구형인가 봅니다. 이거를 맹기려는데, 뭐 할 바에 최신을 해라. 모스트 어드밴스 핵잠수함을 했고 오커스급 최신 핵잠수함 기술을 이제 호주에 주겠다니까 호주가 아니야 기분이 좋죠. 그렇지만 돈은 많이 들어가나 봅니다. 무려 2,450억 불이 들어가면 됩니다. 핵잠수함을 몇 척을 맹길지 모르겠지만, 뭐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왔지만 하여튼 여러 척 맹길 건데, 그러면 이 핵잠수함으로 무장한 호주 해군은 뭐 태평양 바다에서 노는 게 아니고 남중국해로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남중국해하고 대만 해협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해군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뭐 우리가 속된 말로 하면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호주가 토마호크 크루즈 순항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이거 220기를 미국에서 구입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호주 북단에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이 남중국해를 겨냥하면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호주까지 이렇게 이 중국의 이 태평양 진출 해안 봉쇄를 막으면은 이 남중국해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이 없어요. 필리핀, 호주, 미국, 일본이 꽉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속된 말로 이제 중국 함대, 그렇게 돈 많이 들어서 뭐 항공모함 6척 맹겨 남중국해 해양군사기지 맹겼는데 이게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격인데, 거기다 더 이제 삐찡이 진짜 바싹 긴장하지 없는 게, 역사적으로 이제 중국이 일본한테 많이 당했죠. 청일전쟁, 중일전쟁 그랬는데 일본이 몇 년 전에 재무장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요번에는
재무장이 아니고 일본이 국방비를 더블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여태까지 GDP 1%인데 2%로 더블로 늘리겠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여태까지 허접하게 해상 자위대 수준에 있었던 재팬이 세계 3위의 군사 대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국방력은 이미 무너졌고 그러면 앞으로 일정 기간 후에는 답은 당연히 미국이고 두 번째가 차이나고 세 번째를 바싹 재팬이 따라가면은 이거 진짜 이 베이징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긴장되는 일이죠. 이걸 숫자로 설명해 드리면은 앞으로 일본이 5년간 3,150억불의 국방비를 증액하겠다. GDP 대비 2% 늘려갖고 그래갖고 2027년이 되면 뭐 1년에 한 800억불 정도의 국방비를 쏟아붓는데 참고로 미국은 8,010억불이고 국방비가 중국이 2,240억불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의하면 2021년에 일본의 그 국방비 수준은 세계에서 9등이었어요. 9등. 사우디아라비아도 못할 정도로 9등이었는데 단순히 국방비 주틀만 뛰는 게 아니라 세계 3위의 국방 대국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메이카이 대학교의 코타니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외신에 내고 했습니다. 야, 이거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일본 국민들이 국방비를 더블로 증액하는 것을 지지하느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이 일이 벌어졌다. 그 일본 국민들이 지지하는 겁니다. 국방비를 더블로 늘리는 거를. 왜 그러냐면 제일 큰 게 결국은 차이나가는 꼬장꼬장 거린 거예요. 작년 여름에 그 미 하원 의장이 대만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국이 강하게 무력 시위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등폭미사를 뒤지 막 쏴대 있는데 대만 해협만 쏜 게 아니고 태평양 쪽으로 쐈는데 그 중에 몇 발이 일본이 자기 영해라고 주장한 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 등폭미사일이.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이렇게 보기에 저게 차이나하고 대만하고 무력 분쟁하는 게 남의 일이 아니고 일본 영해, 일본의 성까지도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 이거 우리 군사적으로 증강해야 됐다고 모든 일본 국민들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군뿐만 국방부뿐만이 아니고 뭐 저거 사진은요 일본에서 미군, 일본군, 영국군, 호주군 이 합동 군사훈련하면서 이제 비행기에서 뛰어내는 겁니다. 군인들이 미국과의 굉장히 그 군사적인 협력을 강하고 있는데 저 사진은 요나군이 섬입니다. 바로 대만 옆에 있는 요나군이 섬에 일본의 레이더 기지예요. 저 엄청나잖아요. 저 레이더 정도는 뭐 중국 전역을 잡을 수 있는 엄청난 레이더고 저기다가 이제 일본이 공격 미사일도 일반 미사일이 아니라 공격용 미사일을 저기다 수백 기를 저 난세군도 요나군이 섬이나 그 인근에 배치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토마호크 미사일 수백 기 정도면은 뭐 대만 해협으로 만약에 인민해방군이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고 거기다 자위대 병력이 1만 명 이상 한 12,000 명 주둔하고 있는데 저것도 뭐 몇만 명 수준으로 늘릴지 모르고 저기 잠수함까지 있으니까 이게 뭐 중국 해군 지금 그렇게 공들여서 남중국해대 해양기지 맹길었는데 이거 힘들고 거기다 또 미군이 오키나와 기지에다 미 해병대 아주 특수기동부대를 맹길었어요. 특수기동부대가 뭐냐면 이 대함 미사일까지 갖고 있고 드론까지 갖고 있는 이 특수기동부대는 대만 해협이나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지 하루 만에 그냥 출동할 수 있는 부대를 이 미군이 그 오키나와에다 맹길어놓은 겁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제 미국과 일본과 차이나의 그 삼각관계를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이제 과거에는 일본이 힘이 세져갖고 막 중국을 못 살게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을 견제했잖아요. 그리고 중일전쟁이라고 태평양전쟁이라는데 요새는 차이나가 막 커지면서 막 일본에 막 도전하니까 이제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 선을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일본이 이렇게 강해지면 중국군하고 지상에서 육군끼리 붙을 일은 거의 없어요. 결국은 해군끼리 붙는데 이것도 재밌는 게요. 지금까지 이제 중국 해군은 미국 해군하고만 이렇게 이 막 힘겹게 이제 이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일본 해군, 그 다음에 호주 해군, 특히 호주 핵잠수함하고 같이 막 이 겨누어야 되니까
인민해방군 해군 엄청나게 피곤하고 참 힘겹죠. 뭐 지금 당장 이렇게 숫자상으로 보면 뭐 중국 해군이 일본 해군에 비해서 압도적이고, 앞으로 뭐몇년 후에 아무리 국방비를 증강하더라도 일본 해군이 숫자상으로는 중국 해군을 능가할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 중국 해군이 결코 일본 해군을 깔볼 수 없는 결정적인 세 가지가 있는 게, 해군은 육군하고 다릅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역사를 보면 평화시에는 육군은 거의 병력 수준을 줄입니다. 아주 최소한의 필요한 병력만 유지하고 있는데, 해군만은 평화시에도 그 현수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왜냐면 해군은 그냥 후닥닥 뭐 전시에 동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엄청난 노하우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프로페셔널인 겁니다, 해군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 해군이 강해지려면 과거에 뭐 해전에 엄청 경험, 기술력이 축적돼야 되는 거죠. 일본 해군은 청일 전쟁 때, 러일 전쟁 때, 태평양 전쟁 때 빡세게 미국하고 싸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가 일본 해군 속에 있는 거고, 두 번째가 무기 시스템이죠. 무기 시스템은 뭐 중국의 해군 무기 시스템은 뭐 거의 독학이죠. 이 우크라이나의 바라크 이 항공모함을 개적을 랴오리 함을 맹렬했지만 독학에다가 러시아 기술 좀 들어오고 미국 기술 약간 훔쳤는데, 지금 일본 해군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미국이 전격적으로 기술 지원을 해주고 일본 자체에 축적된 무기 시스템의 기술력도 결코 무시 못합니다. 태평양전 때 초기에 제로센 항공기는 세계 최고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전은 지상전하고 다릅니다. 그 아프가니스탄에 그렇게 우수한 그이 무기 시스템을 가진 미군이 들어가서도 탈레반을 전멸시키지 못한 게 뭐냐면, 지상전은 도망가서 숨으면 되거든요. 뭐 동굴이나 어디 숲속 어디 숨으면 되는데, 해전은 탁 트인 바다에서 딱 맞닥뜨리기 때문에, 특히 현대 해전은 레이더만과 미사일 뭐 함재기가 발달한 현대 해전에서는 붙었다 하면은, 이건 가정입니다. 가정. 일본 해군하고 중국 해군하고 붙었다 하면은 어느 한쪽이 100% 완승하고 한쪽은 100% 완패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 이렇게 또 이쪽에서 먼저 쏴가지고 침몰시키면 끝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의 미소한 격차가 해전에서의 100% 완승이냐 100% 완패냐를 결정하는 건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볼 때는 뭐 제가 일본 해군이 중국 해군보다 우수하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결코 중국 해군이 일본 해군을 깔볼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